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참가자는 발달 장애를 가진 20살 손녀를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늘 무대에 도전하시는 분입니다. 김윤식 씨가 부릅니다. 조영남의 딜라 일라. 손녀딸이 지금 할아버지가 이 노래 부르는 거를 듣는다면 뭐라고 할까요?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요? 발달장애인이라 항상 그 가슴이 찡하고 아픕니다. 아, 네. 자, 손녀딸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김윤식 선생님은 과연 어떤 심사평을 들을까요? 자, 유현상 씨. 네,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네. 일단 저 조금 긴장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좀 마이크 손이 좀 떨리시네요. 하지만 사실 그 박자나 음정도 비교적 좋았고요. 그다음에 저 무엇보다도 이 곡의 곡을 해석하는 그 해석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정직하게 노래하시는 그런 모습도 저는 참 좋게 봤습니다. 좋게 들었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 우연히 씨 어떻게 보셨나요? 제가 원래 팝 전공이잖아요. 근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. 제가 묻고 싶어요. 어르신 그 예전에 보컬 그룹 사운드 안 하셨어요? 안 했습니다. 노래 안 하셨어요? 근데 예, 예. 이 정도세요? 예, 노래를 와. 좋아하고 사랑해서. 그런데 제가... 이제 프로 수준급 연생이에요. 진짜 저는 제 느낌대로 그냥 가수이기 때문에 그냥 좋으시다.
잘하셨어요, 선생님 너무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우연희 씨가 보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부르셨다고 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이 노래를 듣고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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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